뭐 이런 것도 왔고요. 조국 장관님, 그다음에 정경심 교수님, 따님 아드님 이런 분들께 편지가 왔는데 누가 편지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어떤 편지가 왔나요? 네, 이건 진짜 이거 진짜 예술 작품이네요. 어디에서 누가 보내주셨을까요? 아, 본인 이름은 적어놓지 않으셨는데 아 우리 대한민국, 아 우리 조국, 아 영원토록 사랑하리라 그렇게 써져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편지 한번 읽어주실까요? 예, 알겠습니다. 조국 장관님께 드리는 편지. 우리가 조국이다. 다시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 수 없다. 10년 전 흘렸던 눈물과 그때의 후회와 동탄을 더는 허락치 말자. 그래서 우리는 조국이 되기로 했습니다. 거리에서, 광장에서, 버스에서 조국 당신을 부르며 당신이 되어갑니다. 울지 않겠습니다. 지지 않겠습니다.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피투성이로 난도질 당하는 당신을 보며 우리는 오히려 강해졌고 우리 가까이 있었으나 구분하지 못했던 적의 실체를 또렷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당신이 계셨기에 행복했고 아팠고 울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가진다는 기쁨과 행복. 노무현님이 그러했고 노회찬, 조국, 문재인. 어느 순간 어느 장소에서도 가슴 뛰게 좋은 시대의 리더들이 계셔서 오늘 우리는 행복하지만 슬픈 현실을 겪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 조국이 있어 더 굳건해지리라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조국님.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국 장관님과 가족에게 바칩니다. 내가 아닌 누군가로 인해, 내 가족이 아닌 누군가로 인해 이토록 통곡한 적 있는가. 장관님의 사퇴 소식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하고 내려앉으며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좀 더 버텨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우러나온 서운함이 아니었습니다. 가족의 품으로 돌아간다는 말씀에 그동안 힘드셨을 생각에 이 글을 쓰는 순간에도 눈물이 납니다. 정치도 모르고 사회 문제에 크게 관심 없던 저에게 조국 장관님과 가족들의 용기와 인내, 서로에 대한 애정과 격려는 기꺼이 저를 촛불 집회로 이끌었습니다. 부디 바라건대 정경심 교수님의 병이 꼭 쾌차하기를 매일 기원하며 따님과 아드님에게 결코 잘못 살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싶습니다. 올바른 가치가 승리하는 그날까지 저 또한 함께할 것이며 우리에게도 멋지고 훌륭한 장관님이 계셨다는 걸 기억하겠습니다. 10월 19일 작디작은 촛불시민 김윤복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국민 모두의 마음이 다 똑같겠죠. 이번에는요 여러분 다스베이다에 최병근 교수님 오셨습니다.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백은입니다. 오늘 조국 전 장관님한테 자그마나마 헌사를 바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 법무부 장관 조국 교수에게 우리 국민은 조국 교수와 가족에게 큰 빚을 졌습니다. 자신과 가족의 희생으로 이 땅의 짐승과 매국노들을 커밍아웃 시켜주었습니다. 조국 교수와 가족들의 희생을 통해 우리 국민들은 저들이 우리와 같은 인간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특권을 지키며 국민위에 군림하기 위해 인간 백정의 길을 기꺼이 선택하는 짐승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현직에 있을 때는 법 위에 군림하고 퇴임 후에는 한 해 20, 30억을 벌 수 있는 전관을 누리기 위해 기꺼이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들입니다. 그들의 특권은
식민지 권력의 뿌리를 두고 있고 그들의 특권은 식민지 지배를 청산하지 못해 갈라진 이 땅에 분단의 뿌리를 두고 있고 그들의 특권은 분단의 사생화인 분부 독재의 뿌리를 두고 있고 그들의 특권은 분부 독재의 사생화인 재벌 권력과 언론 권력 그리고 반공에 기생하는 종교 권력의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국 교수여, 그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부여한 법무부 장관이 시한부라는 것을 처음부터 알았습니다. 검찰개혁은 분단 속에서 국민 위에 군림하는 이 땅의 매국노와 토착 외구들의 완강한 저항에 부딪힐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검찰개혁이 검찰을 죽으로 삼아 특권을 누려왔던 재벌 권력과 언론 권력 그리고 반공에 기생하는 종교 권력 등이 저항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검찰개혁이 국민 위에 누구도 군림할 수 없는 나라를 만드는 제2의 민주화 운동이고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만드는 제2의 독립운동인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와 당신은 입법 과정을 거치지 않고 할 수 있는 검찰개혁 과제를 청와대에 있으면서 하지 못한 것에 대해 국민에게 미안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법무부 장관직을 떠안자마자 과거에 누구도 하지 못했던 비입법 과제를 35일 만에 궤도에 올려놓았습니다. 나머지 입법 과제를 남겨놓고 정부와 국회 그리고 국민의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그 자리를 내려놓은 것입니다. 남은 입법 과제인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은 국회의 몫입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에게 남겨진 숙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은 오늘 여의도에 모였습니다. 국회가 국민의 부름에 응답하게 할 것입니다. 국민이 완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당신은 국민의 영원한 법무부 장관입니다. 마지막으로 구호 하나만 외치겠습니다. 제가 국민이 명령한다. 한번 명령한다를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이 명령한다. 명령한다. 국회는 응답하라. 응답하라. 공수처 설치에 응답하라. 응답하라. 검경 수사권 조정에 응답하라. 응답하라. 감사합니다. 예, 교수님 고맙습니다. 경제학과 교수님인 줄 알았더니 국문과 교수님이셨네요. 이제 국민 감사패를 증정하겠습니다. 올라오십시오. 장관님께서 이 자리에 못 오시니까 천만의 조국이 우리끼리 주고 우리끼리 한번 받겠습니다. 자, 국민 감사패에 올라오십시오. 자, 감사 앞에 한번 자, 카메라 감독님 한번 찍어주십시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감사 앞에 66대 법무부 장관 조국 산고수장 산은 높고 물은 길다는 뜻이죠. 당신의 고결한 희생은 반도의 웅비를 가로막는 구악을 뚫고 산은 웅장하게 높게 치솟기 시작했고 막힌 강물은 도도하게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조국이다. 2019년 10월 19일 천만 촛불 시민 일동. 우리가 조국이다. 예, 법무부 장관님들 고맙습니다.
저놈들.